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눔센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현숙 임페리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였죠?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임페리얼 마스터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눈물을 닦으며 아마 세미나에 참석했으리라 믿어요. 가장 저를 가슴 뭉클하게 만든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나였습니다. 네, 저도 내 가슴을 만지면서 아, 나 때문이야. 나였구나. 네, 이런 마음을 혼자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네, 교회 가서 혹시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혹시 같은 구역의 집사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정의 남편을 보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네, 누구나 다 이제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주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김현숙 임페리얼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거저간 게 없구나. 누구든지 쉽게 저 자리에 갈 순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하는 모든 과정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것까지 저 정상에까지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가요? 애터미가 너무 싸고 좋아요. 그런데 돈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애터미가 지금 15개 나라에 현재 전 세계 글로벌로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가장 연약한 환경에 있는 말레이시아, 또 태국, 필리핀 이런 많은 나라에서 한 달에 오토 판매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우리 애터미는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기업 우리나라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장 연약한 나라에서도 1년,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주 심각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레스토랑, 주유소, 결혼식, 여행사, 또 장례식장, 공연 콘서트, 네, 또 택시회사, 은행.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했던 많은 곳들이 이제 여러분, 소리소문 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잘 다니던 주유소를 가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 커피숍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모든 사람들 틈에서 저희는 애터미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미래의 걱정이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꿈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명확히 있느냐는 겁니다. 네, 저는 참으로 애터미를 만나기 전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나한테 맞는 도구가 없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큰 자본을 투자해야 했었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물질 또 자본 나 끝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는 두려웠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나는 애터미만큼은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설계하고 입술을 물면서 결단을 했고 애터미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요.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고요. 내가 아는 지인들과도 연락도 하지 못했고 여기에만 몰입하고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아니면 동그라미 주실래요? 네, 우리 이정인 팀장님 맞추셨어요. 제가 우리 팀장님께 헤어 에센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기존에 쓰던 에센스 오일은 제가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제가 헤어 에센스 오일을 발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이렇게 묻고 나니까 물로 닦지 않으면 다른 거를 뭐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너무 어쨌든 좋은 제품이니까 제가 써왔거든요. 근데 이번 회사에서 프로틴 헤어 에센스가 이제 출시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가 거품물을 통해서 머리에 골고루 발랐더니 손에 묻지도 않고 바로 즉석에서 머리가 윤기가 나고 탄력이 생기고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이 있더라는 거죠. 미네랄이 18종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이정인 팀장님에게 프로틴 헤어 에센스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이 예산에 없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마하니 맞출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답이 뭐죠? 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가슴에서 머리까지, 아니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평생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대에 가서, 60대에 가서, 70대, 80대까지 가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꿈, 나의 결단, 나의 집중.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선한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지. 여러분 어릴 때 꿈이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줘요. 왜 못했죠? 돌아봤을 때 나의 환경이었죠. 나의 경제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이 꿈을 하나하나 다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현재 리더스 클럽에 500명, 600명이 됐어요. 예, 오토 판매사가 지금 4,000명이 넘었습니다. 오토 판매사는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만 원이 작아 보이나요? 계산해 봤더니 세상에 25억을 통장에 넣어놨을 때 그 이자가 월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20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저는 20억이 통장이 없지만 매월 20억의 이자를 제가 받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네,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꿈이 명확했고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한 회장님에 대한
제품에 대한, 보상품에 대한 확신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줌 미팅 끝나고 나서 한 세 군데 정도 만날 사람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계획을 하고 내일 일주일 동안의 목표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명에서 5명만 만나신다 해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1년 안에 로또 판매자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월요일 굿모닝에 이어서 아침 조회, 또 화요일날 8시 강의, 목요일 원데이, 금요일 우리 센터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제품 강의하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센터 미팅, 이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나 안 가도 돼, 아 이 강의는 나 바빠서 못 들어, 난 안 들을 거야, 스스로 자신한테 결단하고 이 시스템에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모이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 미팅에서 모이고 이 모든 하나하나 쌓이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조직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내 파트너는 배우기 위해서 이런 미팅에 빠지지 않는데 스폰서인 내가 빠진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파트너를 회원가입 시킬 적에 어떤 각오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센터를 위해서 형제 라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듣고 함께 경청해서 함께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A사라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조직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조직.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내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능력은 1%. 나는 이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할 거야. 자, 99%의 능력은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와 또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와 내 산하에 있는 많은 생필품을 바꿔 쓰는 소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도 제가 스타마스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가 진짜 자영업이고 사업자입니다. 저도 선크림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랑콤 선크림을 50ml에 7만원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스폰서가 8,000원짜리 선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도 없는 선크림. 저는 화장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랑콤을 썼지요. 랑콤을 한참 쓰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약간 무너지면서 제가 랑콤 선크림을 7만원 주고 살라고 하니까 갑자기 큰돈이란 생각이 들고 아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주고 간 선크림을 꺼냈으면서 랑콤 7만원짜리하고 별 다를 게 없다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문하게 됐고 계속 다른 제품까지 쓰면서 제가 세미나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하나에 우리는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칫솔을 전달하든 치약을 전달하든 샴푸를 전달하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꿈을 희망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에이코와 여러분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1시 반에 올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내 카톡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체크를 할 때 우리가 만점이 5점이라고 정했다면
여러분 체크하면서 내가 과연 오늘 제품 전달을 했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양심에 찔려요. 나 뭐지? 임페리얼 마스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네? 임페리얼 가신 분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 내일은 꼭 누군가에라도 제품을 전달해야지. 아 오늘은 책 읽기를 해야지. 아 오늘은 성경 쓰기를 해야지. 이렇게 나도 모르는 그 체크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혼자 바꿀 수 없는 것을 에이코아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 또한 나 혼자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심하며 우리 그룹에서 서로 체크하면서 카톡에 올리고 서로서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 애터미에서 여러분들께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 큰 자본, 큰 인맥.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나이나 피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요구하는 거는 나의 선택, 나의 결단,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예꼬치가, 나올 때,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아시나요? 그 누에꼬치가 나오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뚫어야만 네,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되었을 때그 기쁨과 감사로 홀을 날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누비고 다닐 수가 있듯이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누에꼬치가 지금 밖으로 나오기까지 겪는 산모의 고통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사실 그만한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는 게으름, 습관, TV 드라마,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들, 네, 다 깨워버리고 이제 다시 2020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결단하시고 2021년도에는 나는 오토 판매사가 언제 되겠다. 아, 나는 내 소비자를 몇십 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 나는 파트너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아, 나는 스폰서님과 같이 소통하며 어떤 계획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런 모든 목표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변화된 모습, 지금보다 더 함께하는 모습, 지금보다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꿈,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했던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함께 뛰어가는 우리 인천 나눔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나눔센터에 제가 전정옥이라는 스타마스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담하시고 또 함께 전진하셔서 정말 다 같이 우리 인천 나눔센터가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고지에 정상에 오르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